한강고독수변생태공원과 단지내 마당으로 도심 속 여유가 숨쉬는 단지를 완성하다. 고덕강일 이 지구의 주거가치를 완성한 브랜드 단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고덕강일 이 지구의 주거가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서울 내 공공택지, 완성된 택지지구에 위치할 예정으로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여 거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또한 획일적인 아파트 설계에서 벗어난 마당과 커뮤니티 중심의 특화단지 디자인이 계획되어 있어 삶의 수준이 한층 높아집니다. 풍부한 녹지 공간, 한강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호수공원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이 단지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단지 인근에 5호선 하남선과 9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어 수도권 출퇴근이 빨라지며 접근이 용이한 강일 IC를 통해 올림픽대로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편리합니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가 인접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보 통학 환경.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과 인접하여 강빛 초중학교가 예정되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과 하남의 경계에 위치한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형성되어 있어 차원이 다른 교육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와 리슈빌의 만남. 20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1위에 빛나는 힐스테이트와 남다른 주거 문화를 만드는 리슈빌의 만남은 높은 신뢰와 미래 비전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대건설과 계룡건설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합작은 한층 수준 높은 명품 단지로 탄생할 것입니다. 쾌적한 생태공원과 편리한 교통까지 고덕강일 이 지구의 주거가치를 완성한 브랜드 단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 시작됩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12월 분양 예정. 분양문의 1588-0459, 1588-0459. 안녕하세요. 2년 연속 아파트 브랜드 파워 1위, 20개월 연속 브랜드 평판 지수 1위, 2020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라이프스타일 리더 현대건설과 남다른 주거 문화를 만드는 계룡건설의 만남,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쌍방향 소통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힐스캐스팅 시청자 여러분 100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반응 감사합니다. 아, 오늘 추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정말 후끈한 열기로 달아오르는데요. 여기는 바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견본주택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제 소개를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건강한 달리기를 통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러닝 전도사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을 달리면서 세상에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에서 그 에너지를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1시간 동안 저와 그리고 제 크루분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에서 만들고 싶은 눈부신 밝은 미래에 대해서 함께 그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오늘 미션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에서 키울 행복한 꿈을 적으셔서 그림이나 아니면 핸드폰 종이에 적으셔서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되시는데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시겠죠? 네, 그러시려면 오늘 방송을 끝까지 다 보시면서 행복한 미래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그리고 제 크루분들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함께 달려주실 크루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크루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 러너 같으신데요?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이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오늘 경본주택 곳곳을 달리면서요.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만의 핵심 포인트 쏙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신 것 같으세요. 뒤에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궁금증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물어봐도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물어봐주세요. 아,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 딱 한 가지만 말씀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한강뷰. 한강뷰. 와, 이 딱 세 글자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오늘 라이브쇼 대박 예상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방송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선물이 막 쏟아지는 깜짝 퀴즈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아우, 네, 맞습니다. 이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언제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요. 꼭 집중해서 방송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모형도부터 한번 만나보실게요. 네. 서울 강일동의 눈부신 미래를 선도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모형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강민 씨, 준비하신 내용 마음껏 소개해 주시죠. 네, 드디어 제가 활약할 시간입니다. 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강의 공공주택지구 5블럭에 27층 7개동 809세대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선호층이 두터운 전용 84제곱미터와 101제곱미터의 중대형 평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시 라이프 스타일 리더 힐스테이트답게 모형도부터 정말 스타일리시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공모 특화 단지로서 기존의 틀에 박혔던 이 단조롭고 획일화됐던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는 고층과 저층이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당과 커뮤니티 중심의 특화 단지로 계획됐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쾌적한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줄 서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와 다르게 정말 색다른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이 모형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도시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신가요? 와, 지금 반응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한강뷰를 또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단지와 한강이 정말 가까운가 봐요. 그렇다면 일부 세대에서도 한강도 조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고덕강일 지구는요, 서울 강동구에 속한 한강변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한강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즐길 수 있고요. 높은 고층에서는 이 드넓은 한강뷰를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2020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1위 닿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달리고 싶은 욕구가 저도 막 샘솟고 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들어주신 것 같으세요.
네, 김한결님께서 손을 들어주셨는데 질문 주세요. 아, 시청자분께서 지금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질문 잘 받았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의 활기찬 일상을 책임져줄 GX룸과 피트니스룸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고요. 또 1년 365일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이 샘솟는 상상 도서관과 독서실까지 아주 풍부한 커뮤니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뭐 단지를 벗어나지 않고도 아주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완벽한데요.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쉬운 것부터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바로 앞에 있는 강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그때 종이를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마 정답이 두 글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자, 하나, 둘, 셋! 다양한 강 이름이 나오고 있네요. 어우, 지금 색강도 있고요. 섬진강도 있습니다. 네. 와. 내린천,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 한강입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힐스캐스팅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한강은 정말 다시 들어도 최고의 입지인데요. 다른 생활 환경은 또 어떤지 함께 보실까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것들이 정말 저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 뒤에 보시면 입지도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입지라고 하면 교통의 특장점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교통 환경은 또 어떤가요? 네, 중요한 부분이죠. 그간 강일동은요, 큰 지하철역이 없어서 또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지게 됩니다. 2021년 3월에 5호선 강일역이 운행 예정이고요. 9호선 연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는 교통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마음껏 누려보실 수 있습니다. 와, 대중교통까지 정말 완벽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차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은 또 어떤가요? 네, 자차 이용자는요, 올림픽대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 등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 강남과 가깝다는 이점까지 있습니다. 아,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환호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의 학군 안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단지로부터 약 20m. 와우. 20m 거리 내에 강빛 초중학교의 개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강동중, 강일고 등 다양한 학교들이 인접해 있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또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20m면 정말 아이들 걸음으로도 가까운 도보 통학권인데요. 요즘에는 막 녹색권이다, 공색권이다 이런 주거의 필수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설마 녹지 환경까지 완벽하진 않겠죠? 네, 무엇을 기대하셔도 그 이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한강공원은 뭐 당연하고요. 또 여기에 고덕수변생태공원, 샘터공원, 동명근린공원, 미사호수공원, 문화공원까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들이, 조깅 이런 건강한 취미생활이 매일매일 내 것이 됩니다. 와, 정말 달리기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탐나는 입지 조건입니다. 이 정도면 공원에 둘러싸여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부터 학군, 녹지까지 정말 쾌적한 주거문화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완벽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고덕 강일지구 정말 이렇게 완벽하도 되는 건가요? 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정은 씨가 벌써부터 푹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덕강의 공공주택지구는요, 서울 내 공공택지로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입니다. 총 12,057세대 규모의 개발이 마무리 중인 곳이죠. 대규모인 만큼 상권도 물론 당연히 갖춰져 있겠죠? 네, 맞습니다. 택지지구 내 신축 대단지가 밀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공유하실 수 있는데요. 네, 주변을 보시면 이마트는 물론이고요. 고덕 전통시장 그리고 코스트코까지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인근 고덕 비즈밸리에서는 업무와 상업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상권 개발이 기대가 가능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로 저도 욕심이 나는데요. 아마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청약 지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규정에 따라서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요.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 경기도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합니다. 와, 역시 청약 정보를 안내 받으시자마자 정말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김진수님께서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아마 올해 9월부터 민간 분양에 도입된 생애 최초 특공에 대해서 이번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도 적용이 되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9월부터 확대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울 공공택지 내 공급하는 민간 분양으로 수도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무려 15%나 적용됩니다. 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적용된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까지 현재 시각 12시 1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쌍방향 소통쇼 아주 순항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니트를 만나보실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이곳 견본주택에 와보신 것 같은 생생한 느낌을 저와 크리에이터 수빈 씨가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대되시나요? 네, 지금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곧바로 준비를 위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땀의 불나듯이 그렇게 달려나가셨는데요. 여러분,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에서 그를 행복한 미래 지금 상상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 댓글로 공유해주신 댓글을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강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게 꿈인데 입지가 너무 좋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또 런인전도사 정은쌤이랑 단지 앞 같이 뛰고 싶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소중한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바로 달려나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네요. 기분 좋으니까 유니트 보시기 전에 깜짝 퀴즈 한 번 더 드리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올라온 질문들을 잘 보셨다면 아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2번 나갑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로 정답을 알려주세요. 아직 들어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그때 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하나, 둘, 셋! 와, 지금 O도 있고 X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O를 들어주신 분들께는 모두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힐스캐스팅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곳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네, 많은 분들께서 선물을 받으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이쯤에서 유니티에 나가 계신 수빈 씨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